상사 누구예요? 저 직원 있어요, 두 명. 어, 능력자네. 야, 그러면 놀러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형님. 어, 제가 놀러 올 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죠. 자,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자,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어, 자, 가벼운 마음으로, 무거운 두 손으로 오시면 되고요. 여기 3층이랑 좀 들고 오기 힘들 수도 있어. 야, 그것만 지켜주시면 뭐 딴 거는 괜찮고요. 아, 그래도 안 그래도 지금 목요일 날 지금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한 2주 됐나? 8월 3일 날 이사 왔는데. 네네. 어, 지금 게스트를 많이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아, 한 명 일단 오기로 했어. 목요일 날. 양주시 님이라고 오래된 시청자인데 그분 한 명 오실 거예요. 오. 가와 님 왜 이렇게 좋아해요? 자, 사장님 잘 이겼고.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여자 그게 시청자가 없지. 아, 저기 뭐야, 토크온 사람이 없지. 아직 좀... 시간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형님? 아, 이상하네. 오늘 월요일이라서 그런가? 어제는 막 계속 들어왔는데. 희한하다, 희한해. 자, 바르자님도 나가셨고. 역시 뭐 여자가 없으면 다 나가는 게 인생이지 뭐. 어쩔 수 없어. 하, 저러면 안 되죠, 형님. 아니, 저런 게 정상인데. 저게 정상이죠. 텔레토비. 자, 텔레토비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전에 네. 어제 오셨던 분 아니에요? 스펙터님. 스펙터님 아니에요, 스펙터님? 아니에요. 그래, 어제 오셨던 분 목소리 똑같다. 자, 영재 래퍼님. 자, 시끄러워서 밑으로 내릴게요. 영재 래퍼님. 아, 텔레토비님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자, 텔레토비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18살이요. 아, 18살? 네.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아, 여자죠. 아, 그렇구나. 자, 저희 안녕하십니까. 자, 어서 오세요. 텔레토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텔레토비님. 네. 저는 서울 사는 25살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서울에서 5시간 걸리는 대구 사는. 오, 제가 대구 출신인데? 아, 여리 형님 또 이렇게 만납니다, 형님. 그래, 아. 대구는 동성로와 우방랜드가 있잖아. 맞습니다. 우방랜드 없어졌나 이제? 아, 이랜드가 있네. 자주 가서 노잼이에요. 대구 사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16살이요. 죄송합니다. 16? 18. 아, 18? 18이면 왜 죄송하지? 7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 장난합니까, 형님? 기다리면 되지. 2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날씨. 텔레토비님. 몇 살이신데요? 아, 뚜요님이 25이래요. 요리 형님은요? 저는 나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근데 진짜로 나이만 많지 딱 외모로 느껴지는 건 20대 후반. 아니야, 엄청 많아요. 저희 텔레토비님, 저희 텔레토비님은 그러면 저기 대구에 오래 사셨어요? 아니요, 저 서울에도 있었고. 어? 네. 인천에서도 있었고. 아니, 왜 이렇게 학교를 많이 옮긴 거예요? 아버님이. 훈련 학생이네. 네. 아니거든요. 아버님 공무원이셔서. 아, 군인이신가? 공무원이요. 아, 공무원이 혹시 군인들은 원래 아니에요. 아, 군인이 아니시고. 아, 그렇구나. 아, 이사 많이 다녀서 적응하기 힘들었겠다. 네. 이사 다니면 친구들이 싹 없어지고 그래갖고 힘들어. 그것보단 여기 저기 다 만들어 놓으니까. 잘 때는 많죠. 아, 잘 때는 많아? 응. 아, 지금 저기 뭐야? 아, 까먹었어. 뭐 물어보라고 했는데 까먹었어 순간적으로. 저 말씀하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야, 생각났어. 토크온은 한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저 토크온 자주 안 해요. 아, 그래요? 토크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냥 친구가 아이디 빌려줘서. 아, 친구 아이디 빌려줘서? 네. 아, 요즘 제가 토크온 한 지 지금 3일째인데 제가 토크온 한 여자분들 중에서 제일 나이 어린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네. 그냥 먹고 토크온 한 것도
요즘. 네. 네, 뭐라고요? 지금 제 나이. 네. 덕후원 하는 애들 보면. 네. 왜? 재밌는데? 재밌긴 한데. 네네. 정상적인 애들이 없더라고요. 아, 정상적인 애들 없다고? 저도 정상적이지 않아서. 본인은 왜 정상적이야? 학교 안 다녀요? 아, 다녀요. 근데 왜 정상적이 아니야? 정상의 네? 기준이 뭐죠? 본인이 생각할 때 정상의 기준이 뭐죠? 진짜 정상적인 애들을. 네네. 기준보다는. 네, 약간 거리가 있다? 딱 보면. 그러면 혹시 텔레톤은 담배 펴요? 네, 제가 좀 병신짓을 많이 해서. 아, 그 병신짓의 예를 몇 개. 많이 펴요, 담배를? 네? 담배 지금 핀다고 얘기했죠? 안 펴요. 아, 안 펴요. 아, 나 핀다는 건지 알고. 그럼 병신짓 한 게 어떤 게 있는데요? 아니요. 병신짓 많이 한다면서요? 이거. 이거. 네. 애들끼리 게임에서. 네. 남자애 있잖아요. 네, 남자애. 남자애 게임에서. 남자애 팬티만 입히고. 아, 남자애를 팬티만 입혀? 운동장 돌리기. 운동장 돌리기? 그러면 본인이 걸리면 어떡해? 본인이 걸리면. 네? 본인이 걸리면, 게임에서. 네. 그럼 본인이 팬티만 입고 운동장 돌아요? 저는 걸려본 적 없어요. 혹시 일진? 일진? 아니요, 요즘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거죠. 아, 걔가 걸리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런 걸 좀 좋아하는 진짜 아니에요. 보고 싶어서 그런 걸. 그냥 짜고 치는 몰카 같은 거. 아, 몰카 같은 거? 당하는 친구들은 그걸 당하나? 자, 조니스님 어서 오시고. 호호 중독 어서 오고. 여리형 하트 어서 오고. 애들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거 하는 애들 있나?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저희 학교 분들. 아, 그런 거 운동장에서 팬티 벗고 뛰면 학교 잘릴 것 같은데. 한 바퀴만 빨리 뛰고 오라고 하는 거죠. 아, 걸리기 전에? 네. 그렇구나. 한번 걸렸을 그게, 때는 쌤들이. 그게 아가치지. 아니요, 진짜 저희 그냥 진짜 착한데. 아, 0418님 어서 오시고. 장난이에요, 장난 미안해. 좀 신기하긴 해요. 아, 텔레토비님은 남자친구 있어요, 그럼? 네? 남자친구는 있어요? 있어요. 아, 남자친구 만난 지 얼마 됐어요? 한 달? 한 달 얼마 안 됐네. 네. 원래 어떤 남자 좋아하는데요? 저요? 네. 밝히는 거 좋아해요. 아, 진짜? 네. 야, 오빠가 임마. 그 남자친구 몇 살인데요? 아, 길 가다가. 네. 번호 따였는데. 네네. 20살. 아, 20살. 뭐 몇 살 차이 안 나네. 이게 아니라 23살이요. 아, 몇 살 차이 안 나네. 뭐 5살 차이면 별로 안 나는 거잖아. 그렇네요. 그치. 남자친구도 그럼 같이 대구 살겠네? 네. 아. 다들 뭐 인사, 서로 인사하러 바쁘네요. 뭐 최근에 재밌었던 일 있었던 거 있었어요? 남자친구랑?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남자친구 어떤 게 마음에 들었어요? 착해요. 아, 착해? 네. 아, 좋네. 밝히는 남자 좋아한다면서. 굉장히 그리고 되게 커요. 아, 그래요? 아, 키가. 그런 얘기 지금 방송 중이라 키가 크다는 얘기는 너무 대놓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방송 중이야. 키가 많이 큰가 보다. 키가 몇인데요? 183이요. 아, 남이 키 크네. 나랑 똑같네. 본인 키는 몇인데요? 네. 본인 키는 몇인데? 저는 166이요. 아, 본인도 키 크구나. 아, 그렇구나. 남자친구가 처음에 번호 딸 때 몇 살인 줄 알았대요? 그때 20살인 줄 알았대요. 아, 하성원이 어서 오시고. 하긴 뭐 화장하고 그러면 다 약간 좀 약간 어른스러워 보이잖아. 혹시 사진 있어요? 누구야? 키도 크고 그래서
텔레토비는 혹시 사진 있어요? 당연히 있죠. 어, 저만 한번 보면 안 돼요? 사진 궁금하다. 방송 중이시죠? 아니, 공개 안 할게, 공개 안 할게. 어, 공개 안 하고 볼 수 있죠. 저는, 아... 어, 예. 제가 남의 사진 공개하면 큰일 나지, 마음대로 공개하면 고소당하면 큰일 나지. 자, 정예린님 어서 오시고. 아, 저만 한번 보면 안 돼요? 네, 돼요. 아, 진짜요? 그럼 카톡 알려줄게요. 카톡으로 보내주실래요? 아, 저 지금, 제가, 네. 제가 카톡이 지금, 휴대폰 수리 아, 수리 바뀌었어요? 제가 카톡 아이디 보내드릴 테니까. 네네. 아, 네. 그 카톡 아이디 알려주세요. 제가 친추할게요. 아, 그럼 프로필 사진에 사진이 있구나. 아, 이거. 저희 메시지 보내드릴게요. 네, 메시지 보내주세요. 아, 뭘 기대를 해, 어. 네? 아니, 아니, 시청자가 뭐라, 여리형 기대 이렇게 써가지고. 자, 다들 어서오시고,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첨과 지교찾기 업 한번 부탁드립니다. 메시지 혹시 보내면 내려요? 알았죠? 네네. 자, 한번 제가, 여기, 카카카톡 친추합니다, 친추. 내려요. 오, 이쁘네. 아니에요. 오, 인기 많겠다. 진짜 아닌데. 아, 카톡은 지금 제가 쪽지 보내도 알 수가 없죠? 본인이 왔다 핸드폰 아니다 그랬지? 네?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방송에 공개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알았어. 약속은 지킬게요. 안 할게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사진 혹시 두 장 있죠? 아, 한 장인가? 한 장이요. 다른 사진도 있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아, 지금 카톡 그게 없어서. 아, 맞다, 맞다. 근데요. 지금 있는 사진이 지금 약간 대각선으로 있는 사진 있잖아요. 앞머리 한쪽만 크게 나온 대각선으로 있는 사진. 아, 뭔 말인지 알겠어. 어, 그 사진, 그 사진 봤어, 그 사진. 아. 빅서머스 아까 인사했잖아. 별풍 안 싸워도 돼. 남자가 쪼잔하게 무슨 인사 받아주면 별풍서 뭐 이러고 있어. 야, 그 별풍서 너 가져, 너 가져. 아, 진짜 더럽게 쪼잔하네, 진짜. 아, 저런 애 제일 싫어. 매너가 없어, 사람이. 그쵸? 그러니까, 형님. 어, 내가 언제 별풍선 달라 그랬니? 그냥 나는 여러분하고 서로 대화하고 재밌게 노는 게 좋아서 방송하는 건데 뭐 싸가지 없게 뭐 별풍선 쏜다 뭐 이딴 얘기하고 있어, 싸가지 없게 진짜. 아, 재수 없어, 진짜. 아, 욕은 안 할게, 내가. 형 착하니까 욕은 안 한다. 근데 그따구로 살지 마라. 예리 형님. 네네. 저도 사진 한번 드릴게요, 형님. 어, 사진 한번 주세요. 본인 공개해주세요. 일단 형님 보시고 괜찮으면 공개해주세요. 오케이. 이게 그... 기론의 이미지 창고거든요. 들어가시면 사진 바로 나와요. 아, 이거 본인이요? 그냥 바로 공개할게요. 아, 해주세요? 잘생겼네. 아, 지금 방송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얼굴이야, 이 얼굴. 한번 확인해. 잘생겼네. 옷이 약간 보컬인걸요. 아, 옷이 약간 특이한데? 저 옷이 네. 약간 명품 모종가? 명품인가? 명품이에요, 형님. 아, 그렇구나. 어우, 스타일 약간 아유. 특이하네. 선글라스 멋있네요, 근데. 이도 멋있고. 건치인데, 건치? 건치인데? 아, 교정해야 되는데. 아주 교정해야 돼. 뭐죠? 자, 너무 잘생겼다고 다들 그러네. 자, 비길인 줄, 누가 그래? 비길인 줄. 동작구 슈큐 방어. 동작구 사려고. 동작구 슈큐? 나도 동작구인데, 여기. 자, 피파 얘기는 이따가, 7시 하자, 피파 얘기는. 자, 텔레토비님 사진 어때요? 봤어요? 저는. 네? 사진 봤어요? 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사람답게 생겼습니다. 사람답게? 농담이고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그럼 연락처 달라고 그러면 줄 생각 있어요? 띠오님한테? 내가 왜 형님? 너무 어려요, 형님.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생각 그냥 물어보는 거야. 뭐 언제 주라 그랬어, 내가?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나 텔레토이 어때? 띠오님한테 연락처 줄 생각 있어요, 혹시? 아, 알겠습니다. 대답을 안 한다? 자, 대답을 안 하네. 네, 선글라스 벗은 사진입니다, 이게. 선글라스 벗은 사진! 이게. 네. 저 이거 계속. 빨간 그거 잘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들려요? 네. 네네, 왜 그러지?
아, 제가 끊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네. 아, 그럼 제가 아까 한번 띠오님한테 혹시 연락처 줄 생각 있어요? 네? 띠오님한테 연락처. 남친이 있는데요? 아,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죠. 아, 친구로? 네, 친구로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괜찮은 것 같아. 자, 이번에 안경 벗은 사진 공개할게요. 안경 벗은 사진. 어, 잘생겼네. 어, 괜찮은데? 자, 이거 보고 있나요, 여러분? 어, 안경 벗은 사진. 자, 근데 이건 뭐야? 먹으면서도 체지방 집중관리 광고구나, 이거. 감사합니다, 형님. 어, 얼굴 피부도 좋네. 저 뽀샵 안 한 거예요? 뽀샵 안 하고 저 정도면 피부 엄청 좋은데? 연예인 같대, 연예인 같대. 저는 못생겨서 별로 얼굴을. 어, 이쁜데? 어, 태자 형님 이쁜데? 아, 여기서 눈만 작으면 비긴이야? 비긴 알아요? 모르죠? 네, 몰라요. 어떤 사람이요? 아, 아프리카 BJ, 피파 BJ 중에 유명한 BJ 있어요. 빅원? 빅윈, 빅윈. 빅윈이에요, 형님? 예, 예. 확인하겠습니다. 빅윈이 맨날 선글라스 끼다가 얼마 전에 안경 벗었거든요. 나 안 닮았는데? 선글라스를 처음에 끼고 있어가지고 느낌이 비슷해서 그래서 그랬나봐요. 어, 느낌 좀 비슷하네, 형님.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선글라스 끼는 거 봐야 되는데요. 근데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면 다 똑같이 생겼어, 솔직히. 맞아요, 맞아요. 제 얼굴은 딱 1초만 봐야 돼요. 아, 누구 얼굴? 쓱 지나가야 돼. 왜 자신감이 없어? 이쁜데, 키도 크고. 창사님 어서 와요. 눈이 작은 게 함정이 돼요, 형님. 네? 눈이 작은 게 함정이 돼요, 제가. 어, 아니 그거 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긴 얘기하는 거, 비긴. 아, 비긴. 어, 창사님? 잘생긴 한 것 같아. 창사님? 창사님, 아프리카 방송 소리 꺼야 돼. 창사님 밑으로 내릴게요. 창사님 지금 소리가 너무 시끄러. 창사님 밑으로 내릴게요. 동폭이 되게 심하시네. 아, 제가 아는 20명 친구한테 여령 아니라고 하는데 다 한대? 아니야, 무슨 친구들 전부 다 뭐 아무도 몰라. PC방 가끔 가보면 아무도 몰라. 아,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어, 집에 야, 이사를 왔는데 어, 피자를 딱 시켜. 아니면 뭐 치킨을 시켜. 아, 근데 아, 여리 형 알아보면 어떡하지? 어, 설마 이제 알아볼 때가 됐나? 설마 알아보면 사인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아무도 몰라.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모르고 어, 역시 어, 듣보잡일 뿐이야. 어, 그런 일은 일어나려면 멀었고. 감수도 솔직히 뭐 애들 아니면 몰라. 애들이나 감수 알지. 어른들은 감수 몰라. 어, 그래, 몰라. 어. 자, 텔레토비님, 저희 사진 한번 공개하고 하죠. 텔레토비님. 아, 그러면. 네. 어때요, 어때요? 되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사진이요? 네. 혹시 페이스북 같은 거 하세요? 아, 하긴 하는데. 네네. 그럼 페이스북에. 하죠. 아, 그럼 페이스북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서 제일 예쁘게 나온 사진 하나만 공개할게요. 아, 페이스북 저 사진 안 올려요. 아, 그럼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도 안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볼 수 딴 것도. 아니, 아까 그 사진 올려도 돼요? 5초만. 5초? 아, 5초? 5초 돼요? 5초. 아, 나이스. 자, 사진 공개 들어갑니다. 자, BGM 깔고 가자, BGM.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자, 그 다음에 꿀잼 강 눌러주시고요. 자, 이거 100개 찍고 공개한. 아, 100개 이미 한참 넘었네, 씨. 5초만. 자, 5초만 공개할게요. 그럼 5초. 자, 정확히 5초. 아, 아는 사람 볼까 봐. 자, 빨리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릴게요. 안 예뻐요, 진짜. 문제가. 자, 갑니다. 작게 보여주세요. 아, 소리 너무 커요? 아니. 아, 사진 작게? 작게 보여주세요, 작게. 어, 아, 알겠습니다. 사진 작게. 5초만. 사진 작게 5초. 자, 갑니다. 쳤지. 하나, 둘, 셋, 넷, 넷 반, 넷 반의 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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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자, 5초. 자, 5초 갈게요. 5초 갔지. 정확히 5초였죠. 자, 5초. 다 이쁘다고 난리네. 어. 자, 이쁘죠? 아, 인기 많겠어. 키도 크고. 근데 이거는 석유 뭐예요? 석유 뭐?
아 위에 뭐 이게 석유 어쩌고저쩌고 뜨는데 이거 뭐지? 석? 오 이쁘다. 어 이쁘죠. 아 어떻게 하지? 어 다들 좋아하는데 이쁘다고. 오늘 어떻게 해서? 아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지? 아. 그러니까 아, 연락처 받아야 될 것 같아 빨리. 어. 이런 건 이럴 때는 이런 이쁜 여자 만나면 기다려야지. 어. 남자친구 있다고 하니까 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오케이, 오케이. 번호만 받아놓고. 어, 번호 받아놓고 천천히 기다리는 거지. 어, 그동안 딴 여자도 만나면서 기다리면 되잖아. 급할 거 있나, 그쵸? 맞습니다, 형님. 아, 사귀고 싶어, 조니스님. 어, 남친 이때잖아. 어. 제가 아까 뭐, 누구랑 닮았다고 했잖아요, 형님. 네네. 근데 또 이걸 보면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아, 그래? 본인 사진 또 공개 가는 거예요? 예, 형님. 자, 하나 또 공개 갑니다. 하나도 저랑 안 닮은 것 같은데, 닮았다고 하셔가지고. 자, 그럼 뚜요님 사진 또 공개할게요. 자, 보내드렸습니다, 형님. 아, 자, 그럼 공개 갑니다. 자, 이거는 뚜요님 사진. 뭐야, 이거? 야, 이거 깜짝 놀랐어. 이거 개 닮았네. 이거 걔 누구지? 아, 영화 배우 중에서. 누구야, 형님? 아, 누구누구 섞어놓은 느낌인데, 이거? 아, 이거 이 사진 되게, 이것도 잘 나왔는데? 근데 얼굴 잘생겼는데? 약간 요거 약간 어 귀여우면서도 나쁜 남자 느낌인데. 감사합니다 형님. 어, 아, 뚜요님 키가 몇이에요? 예? 키가 몇이에요 본인은? 83이에요. 어 183이야? 네네. 어 진짜 크다. 나랑 키 똑같네. 뭐 다 183이야? 수상한데? 아까 전에 저 텔레토빈이 남자친구 183이라서 뻥치는 거 아니야? 난 83.7. 어 나보다 0.1cm 더 커. 난 83.6인데 아. 0.1cm 줬어. 아씨. 어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형님. 어. 자 빵궁이님 나갔다 들어오셨고. 어. 저는 근데. 네. 사진 빨리 사람들이 다른데 진짜 사진 빨리 안 봤는데요. 아 실물은 더 이쁘다 이런 얘기죠. 아니죠. 아. 실물도 못생겼는데 진짜 제발 사진 찍지 말래요. 저. 왜 이쁜데 왜? 저 실물도 좀 이상하고. 아, 이쁜데 왜 그러지? 어, 사실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요즘엔 어, 진짜 못생긴 애들도 자신감 넘치는데. 어. 아, 지금은 피파 할 때 아니잖아. 어. 피파는 7시 이후에요. 나 피파는 해야겠다. 피파 할 줄 알아요? 그냥 아이디 빌려서. 아, 그래 피파 할 줄 알아? 와. 할 줄 알긴 알죠. 그러면 한번 초대해서 저기 한번 피파 하는 거 봐야 되는데. 와, 안타깝네. 대구라서. 지금 피파보다 나중에 지금 당구 치러 가기로 해가지고. 아 언제 오늘? 네 오늘 당구 치기로 해가지고. 당구 잘 쳐요? 저 못 쳐요 잘. 아 열혈은 그냥 어, 될 때까지 쏘면 되지. 어. 나도 몇 개인지 몰라. 솔직하게 저는 열혈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지금. 어. 네. 어 당구는 포켓 쳐요 4구 쳐요? 4구요. 아 4구? 몇 치는데요? 4구 그걸 한 근데 한 번도 재본 적 없네. 아 거의 다... 포켓볼만 쳤어. 아 거의 포켓만 쳤어요? 아 그 제 목소리 네 제 목소리 끊기죠? 아니 안 끊기는데? 아닌가? 네 피파한 여자는 진짜 별로 없는데, 어. 피파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참... 남자친구한테 네? 배웠어요, 피파는 처음에? 네? 피파는 처음에 누구한테 배웠어요? 응? 아니요. PC방 아저씨한테. 아, PC방 아저씨 피파를 배웠어? PC방 사장 얘기하는 거요? 어, 텔레토비님? 네. 아니, PC방 사장한테 피파를 배워? 웃기네. 네. 희한한 케이스인데? 누가 먼저 피파를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피파. PC방 아저씨가. 네. 피파 딱 켰는데. 네. 아저씨가 와서. 네. 피파 알려줄 것 같은데. 아 희한하네. 혹시 PC방 사장 그 아저씨가 사귄 건 아니죠? 아니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런 경우가 없잖아. 아, PC방 아저씨가 좀 친근감이 있는 그런 분이셔서. 아저씨 잘생겼나 보다.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네. 자, 그 PC방 사장 또 어쩌면 우리 시청자인지도 몰라. 자, 여리 형, 과일님, 안 되네. 연결 중만 계속 되네. 피파 말고 다른 게임 또 해요? 스팀 게임도 합니다. 아, 스팀 총 쏘는 거? 오버워치는 별로. 아, 오버워치 왜 재밌는데 왜? 저는 별로. 아, 오버워치 재밌는데. GTA랑. 아, GTA도 해요? 네. 그럼 감스트 알아요? 네. 감스트 많이 봐요? 네. 많이 봐? 아니요. 아. GTA 한대 GTA 와 짱인데. GTA랑 뭐... GTA PC방이 있나? 네? 집에서요? 네. GTA? 아니요, PC방에서. 그래서 지금 컴퓨터 사려고요. 아, 그럼 여리 형의 34만원 컴퓨터 사면 되는데. 됐거든요. 아, 그 농담이 아니라 제가 네. 지금 컴퓨터 스폰 들어온 데가 있는데 여기 딴 데보다 싸.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아, 뭐 딴 데 사기 전에 한번 보고 사. 여기 윈도우도 다 깔고 복구 프로그램 다 깔아서 보내주니까. 아이맥 살까 생각 중입니다. 네? 아이맥 살까 생각 중입니다. 네? 아이맥스요? 아이맥. 아이맥. 애플. 아, 돈 많구나. 오케이, 죄송해요. 여리 형의 34만원 PC는 아니에요. 가격이 저렴한 분들, 저렴해서 지갑이 얇은 분들한테 강추해요. GTA 깔아서, 5 깔아서? GTA는 결제하고 깔 수 있는 거잖아. 네? 아, 돈 없어? 그래도 뭐, iMac 살 정도면 돈 많은 거지. 보통, 맥킨토시는 비싸잖아. 맥은 비싸잖아. 아, 그건 엄마가 사주시는 거고. 아, 엄마가 돈 많구나. 제 돈으로, 아니죠. 제 돈으로 살려면, 지금, 거의 10만원대. 그치, 비싸지. 나 지금 살 게 있어서. 뭐 사야 되는데? 전동 스쿠터 사고 싶어요. 아, 스쿠터요? 스쿠터 위험해. 자, 저 맨 위에 누구죠? 저거? 저 뭐라고? 얼굴인가? 얼굴님? 표정? 안녕하세요. 자, 어서오세요. 아, 남자는 안 받아요. 아, 괜찮아요. 34만원 PC는 렉 걸려. 야, 걸리고. 아, 44만원짜리로 사면 렉 안 걸려. 자, 본인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25이요. 아, 25. 뛰어님도 25이네. 오늘 25이 맞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텔레토비님은 18살이네요. 그 웃음소리 뭐지? 웃음이 뭐지? 방송이나 할까? 방송 한번 해봐. 본인 방송하면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이뻐서. 좀만 일찍 오시지. 사진 공개했었는데. 저요. 지나갔어. 아. 텔레토브님 166에 얼굴도 이쁘고 와 인기 많겠던데. 저요. 네. 제 사진. 사진 해달라. 이미 늦었어. 아, 좀만 뭐 한 3분 전에 공개한 것 같은데요. 5초. 5초 동안 공개했지. 아. GTA는 무슨 재미로 해요? GTA요? 네. 그냥 오토바이 좀 타고. 아, 맞다.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한다 그랬지? 모드도 네. 많더라고요. 모드 쓰면 재밌는 거. 뭐가 맛있어요? 뭐가 재밌어요? 네? GTA가 뭐 하면 재밌다고요? 모드 적용하면 재밌더라고요. 모드 적용? 네. 아. 여리형 방제목. 여리형으로 검색하나, 여리형. 그 뭐지? 게리모드? 게리모드? 절대. 게리모드는 뭐 하는 건데요? 게리모드요? 그거 텔레토비로 바꿔서 하니까 재밌던데.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떡이는 님 아니에요? 네? 아, 텔레토비는 님 아니냐고. 게리모드가 뭐야? 아, 나 GTA 해보질 않아서. 아, GTA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옛날에 GTA 3인가 4 해봤는데, 아, 좀 재미없더라, 나.
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5 한번 해보는 게. 저는 자유도가 높은 게임보다 빨리 이기는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승부가 있는 게임을 좋아해. 자유도 높은 게 그래도 재밌긴 재밌죠. 아, GTA 빌려준다고? 아, 진짜? 한번 해볼까? 아, 호우중독님이 전에 오버워치도 호우중독님이 빌려준 거 아니었나? 아, 제가 오버워치를, 제가 게임에 돈 쓴 적이 없는데, 누가 오버워치 잠깐 빌려줬는데 너무 재밌어서 15분 해보고 너무 재밌어서 제가 오버워치 바로 구매했거든요. 재밌어요, 오버워치. 완전 꿀잼. 방송 나이 60이고, 맞아요, 똥맹이에요. 방송 나이 60. 진짜 오버워치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롤 하실 분지. 아, 롤도 해요? 네. 나 롤은 좀 재미없더라. 롤 저 그냥 진짜 가끔이에요. 완전 가끔. 롤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 맞아.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못 하겠어. 아, 짜증나. 뭐 매너라는 게 없어. 이거 오버 블리자드 게임은 이거 비매너 신고하면 영정 먹거든요. 애들 영정 먹고 비매너가 굉장히 적은 편이야. 근데 롤은 비매너 너무 심해서 아, 화딱지가 나. 저는 롤 그냥 계속 추가요. 아, 롤이요? 네. 그럼 욕 먹을 텐데. 애들이 막 욕할 텐데 못 한다고. 저 그냥 아이디 안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절대 못 한다. 아직 제 마음대로 해요. 아, 멘탈이 강하구나. 네. 테레토미 남자친구 많이 사귀어 봤어요? 네? 남자친구 많이 사귀어 봤어요? 아니요, 3번. 아까 전에는 좀 밝은 데를 좋아한다며. 그래도 남자친구 많이 사귀어 봤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근데 어떻게 밝은 데를 벌써 알게 됐지? 네? 아니요. 밝은데요? 밝은데? 불 밝히고 밝은 데를 좋아한다고 아까 했잖아. 밝기? 아니, 밝은데. 밝은데? 이해했죠? 본인이 아까 밝은 데 좋아한다고 했잖아. 네, 저는 밝히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 세 번밖에 안 사귀었다면서. 네. 그래서, 한번 아주 센 남자를 사귀었나 보다.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지금 남자도 세요. 아, 그래요? 네. 힘이 센 거죠? 힘이. 주먹 힘이. 당연하죠. 그런 거죠. 주먹이 누가 제일, 여태까지 만난 친구 중에 주먹이 누가 제일 셌어요? 지금 남자가 제일. 아, 지금 제일 세요? 아, 네. 이세찬이 지금 쌩이고요. 쌩이야. 주먹인데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 힘이 대략 어느 정도 지속됩니까? 얼마나 힘이 세요? 그것도 궁금하다. 아, 얼마나 지속되는지. 시간이. 펀치 기계 치는 시간이. 3분 아니지, 솔직히. 3분? 카레입니까? 카레? 3분 카레? 카레 끓여드세요. 한 10분은 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10분이면 좋네. 오케이. 거기까지. 자, 거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서 마감.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 주먹을 치기 전에 몸을 얼마나 푸냐에도 달라. 몸을 잘 푸는 게 중요하거든. 주먹은 짧게 힘만 한번 팍 줘도 상관없어. 몸을 잘 풀면 돼. 그쵸? 그게 중요한 거지. 보통 이제 몸을 안 푸니까 문제지. 맞습니다. 근육운동이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구름과자 좀 먹고 오겠습니다, 형님. 구름과자? 구름과자? 네, 구름과자? 구름과자 뭐 얘기하는 거야? 아, 구름과자. 예, 오케이, 빨리 갔다 오세요. 예, 형님. 자, 에렘님 몇 번 오셨던 분인데? 말이 없구나. 구름과자 뭔 맛이에요? 담배. 그니까 뭔 맛으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저도 담배 안 피거든요? 그게 약간 이렇게 머리가 띵하게 하는, 많이 피다 보면 그 맛이 있대요. 마약? 약? 원래 그 마약하고 담배하고 하는 역할이 뇌 속에서 똑같아. 똑같아요. 그래서 담배 못 끊잖아. 마약 못 끊듯이. 에이, 담배 피울 바에 차라리 마약을 하겠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마약은 일단 비싸고, 그리고 진짜 중독되면 범죄나 그거는 너무 세갖고. 마약 해보고 싶다. 나는
그거는 아예 그런 건 시작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긴 해요. 그거 계속 하면 중독되잖아요. 그리고 마약이나 그런 거 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후회 안 한다는 사람 한 번도 없어. 왜냐면 나는 한 걸 만족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다 후회한다고 하잖아. 자, 미역국 약국님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아, 별풍선 고마워요. 땡큐. 이태원에 그런 거까지 모르고. 혼자 네. 살아요? 저요? 네. 아, 여기 사무실이요? 아니요. 저는 결혼했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살아요. 결혼했는데 이제 여자친구라고 불러요, 계속. 여자친구 앞으로 안 갑니까? 네? 안 갑니까? 어디 옆으로? 여자친구가 부른다면 무슨 뜻? 여자친구가 부른다? 무슨 뜻? 무슨 뜻이에요? 네? 머리 미친다고? 네? 아니요 방금 뭐라 테레토이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여자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여자친구가 부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래요? 어쨌든 뭐 아까 전에 뭐 담배도 저는 이왕 제가 담배를 딱 한 번 피고 영원히 안 폈는데 담배 처음 펴본 게 7살 때인가 그때 마당에서 아빠 담배 한번 딱 먹어보고 이게 으악 이러고 나서 그 뒤로 안 합니다. 담배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있어. 뭐든지 간에 지금 안 하면 언제든 할 수 있잖아. 그럼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나중에도 뭐 대신 한번 하면 끊기가 어려우니까. 아, 과일님 들어왔구나. 말도 안 하면서 뭐하러 들어왔어? 테레토님 담배는 펴보긴 펴봤어요? 아니요, 담배는 별로. 아, 펴봤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 솔직하게? 술은, 솔직하게 술은 해봤는데. 아, 담배는... 술은 많이 먹었어요? 네? 술은 많이 먹었어요? 아니요. 아니, 솔직하게. 술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주량이 어떻게 아니면 주량이 어떻게 되는데? 맥주 한 병밖에 안 됩니다. 아, 맥주 한 병. 그래, 술 먹으면 안 되지. 나는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까지 술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나 같은 사람 거의 없더라고. 담배 안 피고 고등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하루에 한 번 술 먹었지. 그때 진짜 매일 술 먹은 것 같아. 매일. 여러분, 제가 콜라 방송 많이 하는 거 아니죠? 술이 마시긴 맛있어. 중3이 처음 마셨대요. 처음에 맛이 없지, 그쵸? 나중에 이렇게. 그니까. 초딩 때 계속 엄마가 맥주 마시면. 조금씩 계속 뺏어 먹었는데. 아, 초딩 때부터 집에서 먹었구나. 아니, 엄마 거 약간.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어. 그때 맛이 없을 텐데. 나 맛있었네. 아, 그래요? 희한하네.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 되니까, 어쩌다 보니까 먹었는데, 그때부터, 진짜 가끔? 거의 1년에 3번밖에 안 먹어요. 1년에 3번,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1년에 한 번도 안 되는 건데, 3번이나 먹어놓고서.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뭐라고, 그럴 수 있지. 부모님도 이 사실 알고 계세요? 네? 부모님도 이 사실 알고 있어? 당연히 모르죠. 몰라요? 알면 죽어요. 말해드릴게요. 인성, 아니. 방금 애교? 랩? 네? 어?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이왕하는 거 화끈하게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고고! 애교는 없습니다. 아, 애교는 없어. 뚜연님 한번 해주세요. 애교 한번 해줘. 뚜연님 내려갔. 한번 해줘, 애교. 한번 해드리면. 네. 목소리부터 달라져요. 그래, 한번 해줘봐. 잠만요. 네, 한번 해주세요. 잠만, 이게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괜찮아. 이거 멘트를 주세요. 멘트? 자,
자, 뚜유님, 자, 멘트 하나 날려주세요. 멘트 날려드릴게요. 오빠, 나만, 안 기모띠 말고. 안 기모띠. 오빠 라면 먹고 갈래? 보여주세요. 오빠 라면 먹고 갈래? 이건 귀여운 목소리로 하면 되는데. 귀여운 게 좋습니다. 보여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3, 2, 1, 스르륵. 오빠, 라면 먹고 갈래? 오. 자, 뚜윤이 어때? 라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아, 좀 애매한데. 애매한데. 어, 새우 한번 해보세요. 오빠, 나 소고기 먹고 싶어. 자, 3, 2, 1, 스르륵. 왜 이러시죠? 왜 이러시죠? 아, 왜 이러시죠? 아. 자, 갑니다. 오빠, 나 쪼꼬우유 먹고 싶어. 자, 3, 2, 1. 나가겠습니다. 아, 야, 왜 그래? 텔레토비는 왜 그래? 농담이고. 농담이에요. 아, 그래. 농담이래. 아, 순간, 놀랐잖아. 아, 뚜현이 왜 그랬어. 아, 진짜. 자, 죄송합니다, 형님. 뚜현님은 너무 급해. 너무 무리수를 빨리 던져. 자,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어, 아, 나가기 전에 친추해놔야지. 아, 아. 오빠, 나 초코우유 먹고 싶어? 아. 그거요? 그래, 그거 한번 좀 더 귀엽게. 아. 아, 이거. 아, 아. 아, 이게 좀 목소리가. 오빠, 나 초코우유 먹고 싶어. 오. 뿌연이 어땠어? 마음에 들었나요? 아, 좋습니다. 아, 그렇지. 아. 좋아요, 좋아요. 어, 그렇지. 어. 아, 초코우유 먹고 싶은 게 이상한 거야? 그게 왜 이상하다 그러지? 어. 아니, 애교 한번 보여달라. 자기 귀여운 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보여달라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초코우유가 나쁜 뜻이야? 아, 초코우유가 식구금이야? 초코우유요? 초코우유 왜 식구금인데? 아, 누가 초코우유 좀 알려줘봐. 초코우유가 뭔데? 초코우유가 왜 식구금이야? 그런 게 어딨어? 왜 초코우유가 왜 식구금이야? 아, 말해줘봐. 맞아, 궁금하게. 아, 초코우유가 왜 식구금이냐고. 아, 무슨 말이야. 아, 답답해. 왜 그래, 얘네. 맞아, 초코우유가 왜 달달한 게 맛있구만. 아, 초코우유 왜 식구금이라는 거야. 초코우유. 아, 미성이한테 애교시켜서요. 아. 이거 없어서. 괜찮아. 뚜요님이 시킨 거니까 괜찮아. 맞아. 뚜요님이 시킨 거야, 뚜요님이. 잡혀가도 뚜요님. 뚜요님만 잡혀가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몰아가시네, 정말. 아. 난 진짜로 초코우유랑 가지러 가야겠다. 아, 오늘 남자친구 안 만나요? 어제 만났어요. 어제 만나면 오늘 안 만나? 네. 아, 그래서 적응이야? 난 또 씨. 자주 만나는 건 귀찮아요. 아, 자주 만나면 귀찮아요? 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만나는데요? 두 번? 아, 너무하다. 나는 여자친구랑 저기 옛날에는 막 매일만 만났는데 매일. 제가 만나니까 좀 힘들더라고. 제가 좀 남자 성향이어서. 아, 그래? 매일 만나는 왜 힘들어? 난 안 힘드는데. 여자는 준비가 힘들잖아요. 아, 준비가 힘들어서? 준비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자, 테레토비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그 개인적인 견해로 그 사진을 봤을 때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맞아요. 어, 좀 힘들긴 하겠더라고요. 사실 좀 화장을 좀 진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여자는 솔직히 화장이 최고의 무기 아닙니까? 어, 나는 화장 안 한 여자가 좋던데. 남자는 향수가 최고의 무기고. 어, 근데 거의 남친 만날 때 처음 만났을 때 생얼이 온 거. 아, 처음 만났을 때 생얼로 만났어요? 응. 아. 남자친구 혹시 안경 껴요? 아니요. 만날 때마다 안경 부셔요? 막? 저 화장 저 때만 진하게 했고. 아, 이때만? 거의 다 연하게 하고 다녀요. 아, 좀. 연하게? 어려서 피부가 좋으니까. 본인 지금 18이라고 했죠? 네. 지금 28살이 맨 얼굴로 돌아다니면 욕먹어요. 아니, 왜 욕먹어? 자기 마음이지, 어. 화장 진하게. 약간 또 쭈윤이 마인드가 좀 이상한데, 어.
자, 청포님 어서,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무슨 뜻인지 알긴 알아요. 예, 예. 피부가 좋으니까 맨 얼굴로 다녀도 괜찮죠, 이제. 아니, 이어폰에 있는 마이크는 토크는 안 돼. 토크는 마이크 따로, 따로따로 해요. 오버워치는 한 9시에서 10시 사이 시작하죠. 부산 번개친다? 서울은 뭐, 택도 없고. 아, 오늘은 진짜, 저기 뭐, 토크온 사람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네. 보통은 무슨 방 들어가요? 텔레토비님? 텔레토비님? 아, 아빠가 오버워치 사줬어? 와, 완전 축하해요. 와, 청포 또주님. 자, 오버워치 축하드립니다. 와, 아빠가 오버워치 사줬대. 대박. 축하드리고. 써대면 가관님 써대면서 보고. 형님. 네네. 말 편해 가세요. 형님 25밖에 안 되는데 형님. 아 괜찮아요. 형 그러면 그 뭐지 제가 방송을 한번 해볼라 하거든요. 네네. 네 괜찮을까요 형님? 방송해도 될 것 같은데 해보세요. 형님 지금 저를 딱 보셨을 때. 아니 얼굴은 중요하지 않. 지금 유명 BJ를 보면 잘 얼굴로 방송하는 사람 없어요. 방송 네. 내용이 웃기느냐 아니냐죠. 제가 지금 이렇게 토크를 좀 어느 정도 했잖아요, 형님. 네네. 형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아 잘하시는데, 네. 괜찮을까요? 예, 말빨 있으셔서 잘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뭐든지 오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예. 예, 예. 방송도 오래하는 게 중요해. 저도 처음에 방송할 때 시청자 거의 없었어요. 오. 방송하신 지 어느 정도 됐어요? 저는 작년 10월 1일 날 처음 했어요. 그리고 10월 1일 날 방송 시작해서 한 10번밖에 안 쉰 것 같아. 10번 오반가? 하여튼 처음에는 거의 안 쉬고 6개월 동안은 진짜 3-4번밖에 한 달에 한 번씩 쉴 정도로 미친듯이 방송해가지고. 자 솔리님 어서 오시고. 그러면 방송이 직업이에요? 아니 그건 직장 원래 이제 회사원 프리랜서인데 방송 취미로 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방송을 좀 더, 그래서 그때는 저녁에만 방송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낮방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 1년 정도는 방송에 좀 집중하려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방송이 별로, 이게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유명 BJ들은 돈 많이 버는데, 그 외에는 별로 못 벌거든요. 그래서, 방송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지, 다들.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나이 든 사람 별로 없는 거야.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돈 안 벌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그러다 성공하면은 돈 많이 버는 거고.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띠오님 나중에 하실 거면. 네네네. 아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예, 그럼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좀 형님한테 조언 좀 많이 받고 또 형님. 네 그러세요. 말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만약 방송하면 어떤 쪽으로 하고 싶은데요? 콘텐츠요? 네. 콘텐츠를 좀 생각 중이에요 형님. 아 콘텐츠? 아, 나 옛날에 이런 것도 생각했는데 막 저 뭐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여자 이렇게 패션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남자 패션 해주는 거 있죠? 아 그런 거 그래서 막 이럴 때 남자가 뭐 머리 모양하고 옷 바뀌니까 싹 달라 보이는 느낌 연출해주고 여자로 치면 여자 화장하는 방송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같이 팔 수도 있고 지금 뿌요님은 딱 옷을 팔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옷도 방송으로 팔면서 방송도 같이 하고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저는 컨텐츠를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거요? 마이크가 이게 지금 스탠드 마이크가 아닌데 원래 스탠드 마이크가 있어요. 네네. 집에 스탠드 마이크 해가지고 이제 노래. 네. 네. 노래 쪽이랑 그리고 이제 형님 말씀대로 옷. 네. 네. 그리고 이제 먹방. 아 먹방도 먹방은 요즘... 슬슬쩍.
아, 먹방은 근데 확실히 저기 뭐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예, 먹방으로 그... 검색을 많이 하니까 먹방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어, 좋죠. 근데 뭐든지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그렇죠, 그렇죠. 아프리카 방송하는 게 또 그런 것 같아요. 아, 형님 그 하시네요? 컴퓨터 광고 하시네요, 지금? 네네네. 오. 저도 이 스폰서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근데 옥수수님 어서 오시고. 근데 스폰서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커. 스폰서 있으면 뭐 한 달에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니까 그런 게 좋지. 어. 뭐 광고 수익 이런 거는 뭐 공개할 수도 없고 그냥 거의 얼마 안 돼요. 어. 유명 BJ 아니면 어, 광고 수익은 되게 작다고 봐야 돼요. 아. 뭐 저 전기세 내고 뭐 하고 나면 남는 거 없지. 어. 자, 테레토미님. 어, 그럼 테레토미 없어졌다. 어, 그 남자친구분이랑 전화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 어, 테레 어디 갔나 보다. 그럼 초대를 한번 해볼까? 초대할 사람 있어요? 오버워치 45,000원, 어, 제일 싼 거 45,000원이죠. 형, 그 피파 6시부터 하십니까, 혹시? 네, 피파 7시부터예요. 7시부터요? 그 전에 밥 먹고. 예, 알겠습니다. 어, 갑자기 되게 썰렁한데요? 어. 어, 방에 사람이 없으니까. 형님 왜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일단은 뭐 이렇게 할 게 없잖아요. 갑자기 또 이제 뭐 6시 형님 식사하시고 뭐 진행하시기 전까지는 지금 할 게 없잖아요. 네. 형님 방에 계신 분들 뭐 이제 질문 같은 거 받아보는 시간 어떨까요, 형님? 어, 그런 것도 좋죠. 근데 뭐 질문이 뭐 있어야죠. 김구급 아저씨가 누구야? 김구급. 어. 나 아빠 닮았는데 김구급이 누구지? 어. 자, 방에 계시는 형님들 뭐 지금 뭐 여기 계시는 뭐 여리 형님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아니 나한테는 시청자들 거의 다 알고 있어. 뚜요님한테 질문. 아, 그래. 뚜요님에서 모르니까. 하, 말씀하실까요? 지금 다들 잠수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방에 40명 있는데 다 잠수야. 아, 와티멜론이 뭐야? 와티멜론 6인분 먹방? 와, 씨. 뭐, 아재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지, 뭐, 그쵸? 어, 나 그거야. 어, 어, 다 나이 들면 비슷해져. 어, 얼굴이 비슷비슷해집니다. 희한해. 어. 그, 김구급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머리 이렇게 위로 좀 올리고 가시는 분 있어요. 좀 되게. 아, 그렇구나. 네. 어, 강 월드컵 나가요. 강 월드컵, 어, 내일 합니다. 아, 오버워치도 점수, 아, 빨리 더 올려야 돼. 오버워치 나 어제 58까지 올렸잖아. 58인가? 어. 좀만 있으면, 어, 60이지, 어. 잠깐만, 여자친구한테 카톡 와서. 됐어, 됐어. 적겨져? 어. 오버워치, 어, 일주일에 한 명씩 무료로 주고 있어. 어, 심사명님, 어, 잘하네. 어, 어제 네 번째 당첨자 나왔죠, 네 번째 당첨자. 아, 유튜브에 어제 올린 거 그거, 네 번째 당첨자 안 올라갔어? 진짜 안 올라갔어, 그거? 아까 누가 그러던데. 어, 어제 안 올라갔다고. 한번 그거나 체크해보자. 할 것도 없네. 자, 어제 오버워치 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아, 다 모두 아시겠지만 어, 제가 여러분한테 오버워치 아 올라갔네 당첨자. 야, 끌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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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임실에 올라갔네. 올라갔어. 피스님? 피스님 너무 시끄러워. 증폭 좀 꺼줘요 피스님. 게임방송이 너무 시끄러워. 야, 오늘 시켜 먹자. 오늘
오늘 시켜 먹자. 오늘 뭐 시켜 먹지? 아 고민이네. 오늘 찜닭 어떻습니까, 찜닭 형님? 잠깐만, 방제 좀 녹화 여기까지 일단 한방 자르자.